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전형자광 수능영단어 구청백 바이교재 38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요.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형자광 수능영단어 구청백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위교재 끝냈고요. 지금은 바위교재, 오늘은 38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빈칸을 완성하면서 영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작 연습이 되죠.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요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령단어 3300 교재나 도전영작강 과위교재나 이교재, 바이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1번 그들의 지방이 바닥날 때 그들의 두 혹은 유연해지고 헐거워진다 그랬어요. 자, 뭐뭐 할 때 이 부분은 부사절이죠. 동사가 바닥나다 그리고 주어가 그들의 지방이 되겠고요. 자, 주절에서 동사 부분은 유연해지고 헐거워진다 현재 시제죠. 유연한, 헐거운 뭐 이런 단어들 형용사니까 동사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비동사를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진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become 형용사, get 형용사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as, 자, 접속사 as, 뭐뭐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요. 자, 부사절의 주어가 그들의 지방이었죠. they are fat, 주어, 동사 부분이 바닥나다죠. 바닥나다라는 표현, 자, r5로 시작한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run out, 바닥나다. run out of 랄랄라 그럼 뭐뭐시 바닥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이죠. 어쨌든 run out 쓰면 되겠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runs 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as their fat runs out. 자, 그 다음 주절에 가지고 주어가 그들의 두 혹이죠. their two hoo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hook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hump 2니까 humps 복수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유연해진다. become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여기 형용사 오면 되겠죠.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되겠네요. 자, 유연한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 표현을 쓴다면 fluffy, 이거 오늘 학습했죠. 유연한, 헐거운 그런 뜻이죠. 윤기가 없는, 자,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낙타 혹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지방이 없어지면은 그 혹이 그 윤기가 없어진다, 헐거워진다, 유연해진다. 그리고 또 헐거워진다. 헐거운이라는 단어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L로 시작하는 단어 헐거운, 루스 이거 있죠.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As the fat 바닥나다, 지방이 바닥나다. Run, R-U-N runs out. The two hook humps, H-U-M-P humps become 자, 유연한 floppy, F-L-O-P-P-I floppy disk 있죠. and 헐거운 loose, L-O-O-S-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As the fat runs out, the two humps become floppy and loose.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전학생 대표의 자격 이내에서 학생 자치회는 다양한 책임을 완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뭐뭐 할 것이다, 완수할 것이다, 미래시제로 가면 되겠죠. 자, 주어가 학생자치회네요. 학생자치회는 완수할 것이다, 다양한 책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뭐뭐 이내에서 이런 표현 써가지고 뒤에다 단어들을 배열하면 되겠죠.
전학생 대표의 자격 이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Within 뭐뭐 이내 이런 표현이죠. Within their 전학생 대표의 자격 이내에서 그랬으니까 their as 업무로서 대표 자격 이랬죠. 대표로서의 자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자격이란 표현 C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대표라고 하면 되죠. 뭐의 대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전 학생의 대표로서의 자격 이렇게 하면 전 학생 대표의 자격 이내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 학생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전 학생 학생 총수 물론 학생이란 뜻도 있는 student body 이거 오늘 학습 표현이죠. student body 요거의 대표 대표는 R로 시작한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요거 쓰면 되겠고 그 자격 C로 시작한다는 자격 그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용량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죠. C로 시작한 표현 그렇죠. capacity within their capacity as 대표 representative 자 복수로 쓸게요. representatives of the 전학생 student body 그 다음 주절에서 주가 학생 자치회였죠. 자 may 완수할 것이다. 자 may 조동사를 썼어요. may 완수하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다양한 a range of 책임 쓰면 되겠네요. 책임 R로 시작한 단어 responsibility responsibilities 복수로 쓰겠습니다. 복수 개념이니까 자 여기 학생자치회 이거 오늘학습 표현이죠. 학생자치회 student governm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도 복수로 쓰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within their 자, 자격 capacity C-A-P-A-C-I-T-Y as their capacity as 자, 대표 representative R-E-P-R-E-S-E-N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s of the 여기 전학생 학생 총수 student body S-T-U-D-E-N-T student body 학생 자치회 student government S-T-U-D-E-N-T student government G-O-V-E-R-N-M-E-N-T 복수로 가겠습니다. Student governments may 아 여기 동사 완수하다라는 표현 완수하다, 이행하다, 수행하다, 달성하다 이 표현 있었죠? 그렇습니다. Fulfill 이것도 오늘 학습 표현이에요. Fulfill a range of 여기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I-B-I-L-I T-Y를 I로 거치고 ES Responsibiliti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Within their capacity as representatives of the student body, student government may fulfill full T가 아니라 fulfill a range of responsibilitie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망설이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그들은 그만한 자격은 필요하지도 않거나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일에 얽매여 있다. 자,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고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겠죠. 많으며 그랬으니까 주어는 망설이는 여자들. 망설이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주고 접속사로 연결하고 또 동사가 또 있죠. 얽매여 있다. 이분 예, 동사 부분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그들이죠. 그들은 얽매여 있다. 뭐에 어떤 일인데 일은 일인데 그만한 자격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 또는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그런 일 이렇게 꾸며주는 장치 마련해서 이 일을 꾸미면 되겠네요.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망설이는 여자들을 주어로 하면
망설이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far too many women.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삼았네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 망설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망설이는 이 표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hesitant. hesitant. and. 자, 얽매여있다. 이 부분. remain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니까. 얽매여있다. 그러면 여기가 얽매여있는이라는 표현. T로 시작한 단어. in jobs. 일이죠, 일. 일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 이렇게 얽매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T로 시작한 단어를 쓴다면 trapped 쓰면 되겠죠. remain trapped.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서 꽉 얽매여 있다, 붙잡혀 있다, 이런 표현으로 remain trapped in jobs. 어떤 일이냐? 꾸며주면 되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은 필요하지도 않거나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일, 이렇게 했어요. paid 뒤에 낮은,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일. paid, 그들이 지불을 받는 거죠. they are paid. 여기 연결되는 거고, 일단 여기 놔두고, 그런, 여기서 꾸며주죠. 이러한 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they are paid. 자, 낮은, 그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다, 이런 표현을 넣어야 되죠. They paid their worth. 그들의 가치보다 낮은 페이를 받다. 그 말은 beneath를 쓰면 되겠죠. Paid beneath their worth for the jobs.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원래 문장으로 쓴다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니까 for which they are paid beneath their worth. 자, 이렇게 하면 자기 가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앞에 부분을 지금 한 단어로 써가지고 그만한 자격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다 더 이렇게 자격이 과도하게 그 자격을 갖춘 이런 표현, 오늘학습 표현이 있었죠. Over qualified 이 표현, for which they are over qualified or paid beneath their wort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Far too many women are, 자, 여기 망설인다, hesi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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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main, 얽매여있다, trapped, 덫에 잡혀있다, trapped, trapped, in jobs, for which they are,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박사 학위를 가지고서 뭐 어떤 단순 노동을 한다랄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They are overqualified. OVER. QUALIFIED. QUALIFIED. OR PAID. 무언가보다 낮게 지불을 받는 거죠. BENEATH. Beneath their words.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Far too many women are hesitant and remain trapped in jobs for which they are overqualified or paid beneath their words.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요. 그 순간에 비행기가 뒤집혔는데, 그는 정말 운 좋게도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빠져나왔다. 이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뒤집혔다. 주어가 그 비행기죠. 비행기가 뒤집혔다. 그 순간에. 그런데 접속사를 연결하고, 또 동사 부분이 빠져나왔다. 과거시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그입니다. 그는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원막이 전에,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이런 표현 해주면 되죠. 저기는 부사절이고. 자, 정말 운 좋게도 빠져나왔다. 자, 이런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The plane, 비행기가, at that point in time, 그러면 시간에 있어서 그 시점에 말이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할수 있죠. At that point in time, 그 순간에. 뒤집혔다란 표현이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was, 오늘 낙서 표현에서
뒤집혔다, 뒤집히다라는 표현이 쓰죠. 거꾸로, 거꾸로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upside down, upside down 위쪽이 아래로 나온 거니까 뒤집힌 거죠. The plane was upside down at that point in time. 접속사 연결 and he가 주어였죠. 그는 before 문막이 전에죠.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explode가 폭발하다죠. exploded 해놓고 he was 정말 운 좋게도 빠져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죠. 자, 운 좋다란 말, 운 좋은이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lucky가 있죠. he was lucky enough. 뭔 말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정말 운 좋게도 어떻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으니까. he was lucky enough to 빠져나오다. 이렇게 하면 되죠. get ou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get out. before the plane 폭발하다. explod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The plane was 뒤집혔다. upside down. upside down. At that point in time. And he was 자, 운 좋은 lucky. L-U-C-K-Y. lucky enough. enough. E-N-O-U-G-H. enough. to 빠져나오다. get out. before the plane 폭발하다. explode. E-X-P-L-O-D. 과거로 exploded.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plane was upside down at that point in time and he was lucky enough to get out before the plane exploded. 자, 여기까지예요.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자, 이 표현들 먼저 암기를 하고 나서 영장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법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floppy, 유연한, 헐거운, 그 다음에 hump, 혹, hesitant,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런 표현, fulfill, 이행하다, 완수하다, 실현하다, 달성하다, 만족시키다, 수행하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을 갖죠. overqualified,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student government 학생 자치회 총학생회 upside down 거꾸로라는 표현 student body 그러면 전학생 학생 총수 물론 학생이라는 뜻도 있죠. 자,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